이금희 18년 만에 아침마당 하차. 살아있는 인생 교과서. 방송인 이금희가 18년 만에 KBS 1TV 아침마당 MC 자리를 내려오는 것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그는 30일 호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안녕하세요, 이금희입니다. 1998년 6월 15일에 잡았던 아침마당의 마이크를 2016년 6월 30일에 놓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이금희는 아침마다 습관처럼 TV를 켜고 이웃처럼 친지처럼 지켜봐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4,500여일의 아침이 참으로 의미 있었습니다라고 고마워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만나 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출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 앞에 눈물 흘리면서도 무릎 꿇지 않고 떨쳐 일어서시는 모습.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애쓰시는 모습,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있는 인생 교과서를 한 권씩 읽곤 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이금희는 달콤한 아침잠의 유혹을 떨치고 일어나 방송국에 도착해보면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제작진과 스태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방송 준비를 하는 동료 선후배들을 보면 언제나 마음 뿌듯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꿈꾸던 아나운서가 되어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KBS 덕분에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고마워했다. 그는 새로운 MC가 진행하는 아침마당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당을 떠나지만 방송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저녁 6시 KBS 쿨 FM 89 1MHz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동이 들 무렵 강변 북로에서 만나던 새벽의 아름다움 대신 이제는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금희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